꼭대기가 비었던 것 치고는 꽤 정리가 잘 됐군요. 이재민 과장이 매일 철저하게 정리를 해놓은 덕분에 아시지 않습니까? 일처리하는 돌아가신 회장님 닮아 무섭도록 꼼꼼합니다. 회장이 바뀌어도 소피아 오페를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게. 더덜 긴장시켜. 아, 그리고 안상마한테 따로 할 말이 있으니까 신의사는 먼저 나가보도록 해. 예? 아, 예, 회장님. 재민이 외가에서 우리 주식을 몰래 매입 중이라는 게 사실이야? 예, 죄송합니다, 회장님. 아주 한 입에다 다 털어넣을 셈이구만. 역시 어떻게 해서라도 준이를 잡아앉혀야겠어. 파리의 준이 주치한테 애 상태 좀 확인해봐. 예, 회장님. 아휴, 부실한 놈. 해피름은 못난 저의 애미를 닮아가지고. 뭐 됐어요? 손님?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으신가요? 글쎄요, 뭐 평소에 편하게 입고 다닐 만한 게 뭐 있나 둘러보고 있는데 근데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네요. 별로 어울릴 만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다른 매장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? 네? 괜히 이거저거 집적거리다가 상품에 혼내지 마시고 그냥 딴 데 가세요. 1층 입구에 가면 내셔널 브랜드가 특가 세일한다던데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나가라고요? 자기 뭐하니? 입구부터 잘 차단하라니까. 다른 손님도 오시기 전에 빨리 딴 데로 모셔. 아니, 이 여자가 지금 진짜 미쳤나 지금? 어머, 어? 어머, 어디 됐어? 시큐리티 불러! 아니, 지금 고객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아, 여기 대표번호 뭐야? 뭐라고? 아니, 아니 참... 이거 놓고 가시죠, 고객님? 에? 한참 차단이었어요. 이거 뭐, 내 거. 너무 많이 찾아서 헷갈리시나 보다. 그럼 다른 거 함께 댁으로 보내드릴까요? 됐시다. 여기까지 이 정도야. 들고 가지 뭐. 아유, 진짜. 다음에도 저희 매장 자주 찾아주십시오, 고객님. 까짓 거 그럽시다. 별것도 아닌데. 가던 데나 가지 뭘. 아, 저기요, 고객님, 제가요, 제가 실수를 좀... 근데 여긴 아무리 봐도 입을 게 없네. 없어, 없어. 아, 저 고객님! 씨, 나 거 있는 줄 알았네. 아, 불친절해, 진짜. 감 좋고 이런 걸 사는 놈들 있네. 미친놈 돈이 얼마나 많길래. 야, 와, 죽이네. 완전 내 욕심.
옷이 달린다, 옷이 달린다. 그게 말이 됩니까? 난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뭘 줬다고? 죄송합니다. 분명히 얼굴을 확인했다고. 정말 맞거든요. 선글라스만 벗으신 줄 알고. 혹시 쌍둥이 아니세요? 죄송합니다. 저희 실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똑같은 옷으로 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옷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 아시죠? 한국에 딱 한 벌만 남았던 거지만 마스터 능력을 믿어보죠.